사직 전공의 선생님들과 우리 회원들 간의 1대1 매칭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열심히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 병원을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사직 전공의 선생님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왔을 때 대진을 좀 봐주고 계시고요. 세 분은 제가 의료분계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유튜브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니까 요즘은 좀 다뤄주죠. 군인 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유튜브 편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했더니 세 분 정도 오셔가지고 배우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들을 이제 저희 의료분계 TV에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2월 달부터 이제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는 한 3만 명 이제 가까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뭐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또 의대생들 또 의대생 학부모들 뭐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의 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제 사비를 털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요. 채널 이름은 원래는 한놈만 팬다였거든요. 그 한 분은 차관님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윤 선생님까지 등장하시면서 두 분이 나오면서 채널 이름은 그냥 의료분계 TV로 했고요. 제가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너무 제가 뭐 말 많이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호법 때도 저지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온몸으로 간호법을 막았는데 이 간호법이 그때 제가 부대변인을 했었거든요. 비대위. 그때 열심히 막았는데 이번에 1박 2일 동안 그냥 몇 시간 만에 통과되는 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국회 앞에 그 이명태 회장님 시국선언 하는데도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너무 황당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 대통령 담화도 아 이분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도대체 현실 파악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도대체 있나 이런 싶을 정도로 그리고 본인이 한 얘기가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급하게 만든 영상이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좀 구독 좀 해서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24시간 근무를 이제 마치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인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올라왔고요. 어떻게 잠도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네. 응급실을 찾는데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밀려나는 거죠. 어젯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급차에선 마비 증세를 보여 대구에서 온 암 환자가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한쪽이 굳어가며 구토 증세까지 보이지만 병원 측은 위중하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사 증원 문제를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그리고 저희는 의사 그 단체들과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언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정부는 무려 28번이다 37번이다 횟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 증언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하지는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해오셨습니까? 예.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 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에 책임을 지는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그 실무진에게 이제 그쪽에 복지부에 전화라고 이제 그 사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의료 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 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 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4위가 우리나라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OECD 평균이라고 따지면 응급의학 전문의 줄여야 돼요. OECD 중에서 응급의학과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암이 간으로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던 63살 이윤순 씨. 지난달 5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간신히 응급실 한 곳에 도착했지만 이틀 뒤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